오늘 새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공사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작업자들이 퇴근하면서 전기온수 가열기를 끄지 않았는데 여기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새하얀 연기도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공사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컨테이너 두 개 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50만 원 상당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컨테이너 안에 설치돼 있던 전기 온수 가열기를 작업자들이 끄지 않고 퇴근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 내부가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제주시 애월읍의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집에 사는 70대 노부부가 외출한 사이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전제품에서 불이 시작된 점으로 미뤄 누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가려내기 위해 감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충남 천안시 한 비닐하우스 인근에 있는 1000리터짜리 폐유류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폐유류 탱크 절단 작업 중이던 66살 김모 씨가 숨졌고 비닐하우스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절단기로 작업하던 중 불꽃이 유증기로 튀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